저는 수원 특례시 여자 아이스하키 팀 국가대표 한수진입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룹으로 이제 같이 이런 운동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처음 이제 하키를 접하게 됐었어요. 저는 피아노를 하면서도 원래 성격이 운동 좋아하고 수영, 스키, 축구, 농구 뭐 이런 걸 다 좋아했었어서 피아노를 하면서도 피아노를 조금 별로 너무 정적이에요. 몸이 근질근질한.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하고 우승할 거라는 자신감을 잃지는 않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첫 경기부터 조금 마지막 다섯 경기까지 차분한 그런 마음이랑 자세로 조금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이 체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운동인데 위축감이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스케이트가 빠르고 조직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더 살려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1년 갈수록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아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떨까? 은퇴 후엔 뭘 할까? 뭐 은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뭔가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은퇴보다는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또 선수들이랑 이렇게 하호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좋고. 수원 세계선수권 대회 이걸 우승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최초로 2부 리그 올라가서 대회에 뛰고 싶고요. 이제 25년에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메달 따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첫 단추가 지금 수원 세계선수권 대회이긴 하죠. 공수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박진감 넘치는 그런 부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바디 체킹이 남자처럼 허용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몸싸움은 하니까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링크장은 또 이제 실내다 보니까 시원하게 관람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